고장의 역사와 가치를 청소년을 비롯한 후손들에게 바르게 전달하는 것이 바로 기성세대의 과제일 겁니다. 부산 인근 도시로 삼한시대 이후에 오랜 역사를 가진 양산에서 중고등학교 교사들이 주축이 돼 양산에 대한 인문 교양 서적을 출간했습니다. 제목부터 특이한 책의 이모저모를 정세민 기자가 소개합니다. 이야기로 양산하다. 책 제목에서 느껴지듯 이 책은 양산이라는 도시를 마치 이야기하듯 술술 풀어냅니다. 중고등학생의 눈높이에 맞춰 글과 만화 등 다양한 방식으로 펼쳐나가고 양산의 삶과 역사, 가치를 문학이라는 창을 통해 보여줍니다. 먼저 양산에 대한 기억을 탐색해보고 문학 작품 속의 양산을 되살려보는가 하면 마지막으로 양산에 대한 현실 인식과 전망까지 욕심을 냈습니다. 학생들에게 양산을 경험하게 해주고 싶었어요. 양산이란 도시가 신도시 느낌이 강해서 양산이 뭐 역사적이다라는 생각들을 다들 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어느 곳이든 간에 사람의 삶이 누적되어 있으면 곧 역사가 되잖아요. 그 이야기들을 들려주고 싶었던 거죠. 형식과 내용 모든 면에서 철저히 청소년들을 배려했고 그런 만큼 독자들의 반응도 기대 이상입니다. 생각보다 양산에 되게 다양한 역사가 있다는 걸 알게 되었고 그런 이야기들을 친구나 가족한테 얘기해 주니까 몰랐던 내용이라고 얘기해 줬어요. 사실 양산에 오래 살지 않아가지고 처음에는 양산에 이런 좋은 점이나 알지 못했던 점들이 많았는데 책을 통해서 새로운 양산의 모습을 알게 되었고 기존에 알고 있었던 거에 심화적으로 더 알게 된 것 같았어요. 특히 문학 속의 양산 이야기에서는 그물과 산서동 뒷이야기, 사밧제, 수라도 등 요산 김정한 선생의 소설 속에 나타난 양산을 끄집어냈고 김정한 선생과의 가상 인터뷰라는 독특한 방식까지 도입하는 정성을 더했습니다. 이 밖에 북정동 고분의 이야기, 신전리 입합나무와 구장생 석표 등 유물과 유적에 대한 소개와 위안부 피해자이자 인권운동가인 고 김복동 할머니와 독립운동가 윤현진 선생 등 양산의 인물에 대한 이야기도 빼놓지 않았습니다. 책을 제대로 읽은 독자라면 양산보다 더 오래된 역사와 더 풍부한 문화를 가진 부산에 왜 이런 인문 교양 서적이 없을까 하는 아쉬움과 안타까움에서 벗어나기 어려울 것입니다. MBC 뉴스 정세민입니다.